소박하고 정갈해 보이는 이 음식들의 숨겨진 비밀이 있는데요. 건강밥상이죠. 뭔지 눈치챘나요? 모두 채소밥상, 채식이라는 것. 고기 1도 안 들어갑니다. 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되게 맛이 있거든요. 먹으면서 힐링되는 그런 건강해지는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진짜 잘 먹는 게 무엇인지 음식으로 나를 돌아보는 시간. 거창으로 마음 채우러 갑니다. 어른들판 가득 싱그러움이 넘실거리는 거창. 이곳과 잘 어울리는 맛을 찾아왔는데요. 더 나아가 깨달음의 음식 문화를 선도하여 이쪽으로 이제 세팅할 때까지 다 두루 체계적으로 딱 하는 네 두루 배우셔갖고 이제는 뭐 그냥 내일 졸업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나는 상태인데 맞아요. 오늘 여기 있을까요? 네. 차 한 잔으로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으면 오픈. 마치 산사에 가는 듯한 분위기 식당 맞나 싶은데요. 한 불교 공동체에서 운영하는 이곳. 주민들의 식사도 책임집니다. 네, 유기농 쌈하고요. 무 생채하고 묵은 김치찜, 그다음 두부 강정. 비건에 이제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오시채도 쓰지 않고 채식만으로 요리해서요. 어느 누구든지 오셔가지고 드실 수가 있거든요. 소스가 특별해서 고기 맛도 나고 고기가 안 그릴 정도로 음식이 맛있게 나와요. 불교에서는 식사도 곧 수행이라고 했던가요. 평온하게 음식을 즐깁니다. 철저히 먹고 나면 바깥 음식은 조금만 가식해도 느끼고 힘이 드는데 채식 식단을 먹고 나면 속이 편안해요. 지금 건강해지는 느낌이죠. 예, 예. 제철 식재료를 중심으로 하니까 건강은 당연한데요. 거기다 이 채소들은 청년 농부가 유기농 농법으로 해서 마음을 담아가지고 그 영양분이 좋은 그런 야채들을 지금 길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우리가 키운다. 대충 30가지 없는 것 빼고 다 있습니다. 손님들이 드시고 나서 또 마음에 드셔서 구매하실 수 있게 이제 카운터 앞에서 따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미생물도 저희가 직접 배양을 해서 이렇게 주면서 다 그런 식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야무지게 키워 남김없이 나눠먹는 소중한 한 끼. 그 마무린 갑자기 가위바위보? 오늘은 나이 좀 어린 제가 하려고 했는데 이 테이블에서 보살님들이 굳이 이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설거지를 몰아주게 하자고 하셔가지고요. 조금 전에 가위바위보 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펼쳐지는 소소한 즐거움. 가위바위보 이겨가지고 이겨 살게 하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근데 가위바위보를 이겼는데 하는 거예요? 네, 원래 이긴 사람 해야지. 그 기분 좋죠. 저서 하는 것보다는. 편안한 휴식 공간? 좀 쉬어가시는 공간? 네. 쑥 가루로 내가지고 라떼로 만들어가는 게 인기가 있어요. 네. 그 통밀가루, 뭐 쌀가루 같은 걸로 다 해서 건강하게 만드는 간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마을 사람들의 후식 담당이자 비건들에게도 반가울 이곳. 12시 점심시간이 되면 마을 사랑방이 드디어 레스토랑으로 변신합니다. 자꾸 내가 고기를 안 먹고 나도 야채를 많이 먹으려고 생각을 하는데 참 그 정말 먹기가 이게 식생활에 내가 습관이 안 들어지니까 이거 먹기가 참 쉽지가 않아. 이게 세팅도 너무 잘 돼 있고요. 맛도 진짜 고기 맛이 날 정도로 버섯 탕수육이지만은 진짜 입도 즐겁고 눈도 즐겁고 마음도 즐겁습니다. 재료 수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 재료가 맛을 다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재료가 맛있으면 뭘 해도 맛있는 것 같아요.
건강을 위주로 해서라도 그 맛에 상관없이 이 채식을 그 선호하시는 분도 많이 늘어나셨고요. 저희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음식을 드시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음식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놀라지 마시라. 세상 먹음직스럽고 아름다운 이 음식들 모두 채식 요리란 사실 다 맛있지만 저는 스페셜 쌀국수를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버섯 샐러드도 좋아합니다. 다양한 식감과 깊은 풍미로 손님들도 좋아하는 메뉴입니다. 하여튼 쌀, 볶음 쌀국수. 그냥 실리하고 따라와서. 고맙소. 좋은 데 데리고 와서. 분위기 때문에 좋아요. 음식을 먹어보니까 깔끔하고 담백한 그런 맛이 나요. 그래서 얼큰한 거 먹을 때도 좋지만 또 이런 담백한 음식이 또 좀 기분도 상쾌하게 해주고 그래서 좋아서 조금 자주 올 것 같네요.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낯선 사람도 있는 법. 그 입문하신 분한테는 콩가스가 최고인 것 같아요. 밭에서 나는 소고기, 이 콩이 이름값을 톡톡히 합니다. 콩 햄을 적당한 크기로 자른 후에 여기 그 흑미가루랑 밀가루를 섞어서 반죽을 하고요. 빵가루에 예쁘게 묻힌 다음에 그 콩가스를 만드는데. 소스는 거창사구로 만들어주니 얼마나 맛있게요. 바삭하고 풍부한 식감에 채식의 특식으로 임명합니다. 콩가스랑 아마 콩인 줄 모르겠다. 고기라 해도 되겠네. 맛있네요. 자연 가까이 단순하고 여유롭게 잘 드셨나요? 음식이 좀 친환경적이랄까 아주 맛있게 즐겁게 잘 먹었습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약이 된답니다. 저희들 먹는 것이 곧 나로 만들어지고 먹는 것이 곧 나이기 때문에요. 무엇을 먹는지가 가장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빌라로 오세요. 자연의 힘이 가득하고 마음이 묻어난 음식 채식. 일주일에 하루는 채식 생활 어떠세요?